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동전 투입구에 동전 대신 이물질을 던져놓고 달아나버리는 얌체 차량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방송 종국 정혜석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유료도로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단기를 올려놓고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동전 100원이 아까워 아예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또 동전을 내는 척 소리만 나게 동전 투입해 이물질을 던져놓은 뒤 달아나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주로 대형 차량, 화물 차량 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 동전 투입기에 이물질이 투입되면 이물질이 이처럼 기계 사이에 끼어 기계가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투입된 이물질의 종류도 이처럼 가지각색입니다. 찌그러진 동전이나 외국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은 물론 슬로트 머신에서는 코인과 심지어 모순은 이루쇠, 볼트와 너트 뭉치까지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100원짜리가 아닌 동전 두 개를 동전 투입기에 던져놓고는 재빨리 달아납니다. 도시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뒤쫓아 간신히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금은 다 안 내서 나왔는데 왜 다 안 냈습니까? 제가 지미를 잘못 들어와가지고 100원짜리 잔돈이 없다 보니까 150원을 내고 지미를 통과 나왔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이물질을 투입하고 달아나는 변명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차량이 밀리는데 화가 나서 재미가 없어서 등 갖가지입니다. 몇 분 안 되는 돈 때문에 구겨지는 운전자의 시민의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